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김포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유부.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이 통진읍에 48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주민은 디딤 씨앗 통장에 가입한 아이들 16명에게 30만 원씩을 후원했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은 저소득 아이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월 5만 원까지 맞춰서 적립해주는 자산 만들어주기 프로그램입니다. 통진읍은 최근 익명의 기부자가 쌀 10kg 50포를 기부하고 생활개선 김포시 연합회가 고구마 40 상자를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가 김포한강신도시 라벤이체 수변상가와 풍무 2지구 상업지구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공영주차장 380면을 증설합니다.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부설주차장에 3층 220면, 풍무 2지구 상업지구엔 5층 160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한의사가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김포시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 어촌 뉴딜 300의 응모에 12월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와 함께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관광 어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19회 김포예술제가 내일 24일 토요일 김포 아트빌리지 야외 공연장에서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 온라인 공연으로 개최됩니다. 김포예총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까지 김포시민회관에서 있습니다.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부제 현장 접수하고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아무런 구분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포시가 업소당 2개씩 투명 위생 마스크를 4,200여 곳의 음식점에 지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피가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김포에는 구례역 근처에 헌혈의 집 김포 구례센터가 있습니다. 김포 구례센터입니다. 지금까지 김포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부.